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42회 영양사 시험을 대비하려고 이제 이 자리에 같이 모였는데요.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영양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위생사 시험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위생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식품위생 과목도 생리학 생화학하고 마찬가지로요. 예전에 나오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20문제 이렇게 20문항이 출제가 되었지만요. 이제는 이제 단체급식이라든지 법규 합쳐서 뭐냐면 6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위생, 법규 합쳐서 60문제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도 보통 이제 한 12에서 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생리학은 이제 같이 수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수업하는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이론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 그날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날 했던 내용은 그날 또 복습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요. 이 식품위생도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프린트물을, 복습 프린트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습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습 문제를 푸실 땐 절대 책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잘못 알고 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답 불러드릴 때 이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생리학과 똑같이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대신 이거는 한 달에 뭐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품위생은요 2달 동안 그 식품위생 한 과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그 생리학 생화학보다는 좀더 뭐였냐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뭐냐 두 달에 그냥 한 과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뭘 위주로 해서 공부할 거냐, 이거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개념을 확인을 하시면 또 어느 정도 뭘 공부할 거냐